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입니다. 스파인으로 게임 제작하기라는 스파인을 활용한 게임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원화 이미지를 어떻게 분할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침 지인분인 튜브님이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스파인에 적용하기 위해 이미지를 분할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공유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작업 과정을 풀영상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력된 AI를 이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칼과 괜찮아 보이는 적당한 이미지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출력된 이미지가 사이즈와 위치가 비슷함으로 적합한 이미지를 자르고 붙이면서 진행합니다. 잘 만들어진 캐릭터를 부분 부분 조합합니다. 큐브님은 드로잉 작업에 주로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합니다. 포토샵은 드로잉 작업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뒷배경을 잘라서 정리합니다. 이왕 제작하는 거 AI가 이미지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기술이 있긴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기술도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님은 이미지를 지울 때 지우개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지우개의 경우 무언가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라소트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포토샵과 클립 스튜디오에 비교하자면 클립 스튜디오는 초기에 망가 스튜디오로 출시했고 흑백이었는데 이후에 클립 스튜디오로 변경하면서 컬러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사용하는 부분이 포토샵에 비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웹툰 제작용으로 클립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배경과 어느 정도 분리가 되었다면 이제 지우개 툴과 부트를 이용하여 나머지 흔적을 정리합니다. 클립 스튜디오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만화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라인을 그리는데 포토샵에 비해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캐릭터의 외곽을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스파인이 움직일 때를 고려하여 빈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그려줍니다. 필요에 따라 이미지를 수정해 줍니다. AI의 가장 큰 장점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림 한 장을 그리는 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원화가 분들이 선화를 그려서 AI를 돌린다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I가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머리카락도 잘 분리하고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 헤어들을 분리하여 줍니다.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머리카락과 두상을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이드가 될 만한 두상을 러프 스케치합니다.
이미지를 복사하여 분리해 줍니다. 라소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우개보다는 라소토를 사용하는 게 흔적이 안 남습니다. 이미지를 픽셀 고정하여 바깥 라인 부분을 수정해 줍니다. 픽셀을 고정하면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컬러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그림자 부분을 점유해 줍니다. 눈과 눈썹, 입을 움직여야 되므로 눈썹과 눈과 입을 지우고 얼굴에 밑그림을 칠하도록 합니다. 눈동자가 움직여야 되므로 방공과 눈을 분리하도록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눈 부분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원활히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관하여 눈썹에 그려줍니다. 헤어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원앙과 유사하도록 부분 헤어를 수정하여 그려줍니다. 이미지 분리할 때는 항상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하면서 분리를 해야 합니다. AI로 생성했다고 해서 이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분 부분 채워서 그려줘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얼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옷도 수정합니다. 장갑 부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분리가 필요합니다. 손가락 부분도 움직이도록 수정해 줍니다. 큐브는 이미 슥슥 그려서 쉬워 보이지만 드로잉이 되지 않으면 이미지 분리 작업이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메꿔서 그려줘야 합니다. AI 때문에 원화가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간혹 하는데 원화가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잘 그려줘야 나중에 애니메이션 작업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손가락도 잘 분리하도록 합니다. 위상 역시 움직일 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가려진 부분도 꼼꼼하게 그려줍니다. 다리 부분은 움직여야 하니 잘 분리하여 이미지를 보강해 줍니다.
칼을 손에 쥐도록 해야 하니 손을 수정하도록 합니다. 러프 스케치를 진행한 뒤 컬러를 넣습니다. 왼쪽 다리를 복사하여 다리는 하나 더 그립니다. 다리를 추가하는 이유는 캐릭터가 이동하거나 바른 동작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 자세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분할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해 작업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미지 분할 작업에는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파인으로 게임 제작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스파인 세팅 과정을 제작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조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이트였습니다.